5,900원짜리 족발을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편의점 알바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5,900원짜리 반반 족발을 마음대로 먹었고요. 편의점 점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폐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족발 같은 냉장식품은 밤 11시 30분이 지나야 폐기가 돼서 알바생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도시락처럼 저녁 7시 30분에 폐기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 족발을 먹었다고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 20만 원의 약식 기소했고 법원도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A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